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공예 하면은 이 손으로 만드는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섬세하면서도 뜨겁고 또 손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공예를 만나본다고 합니다. 어떤 공예인지 지금부터 가보시죠. 다양한 공예 분야 중에서도 흔히 만날 수 없는 것. 1200도가 넘는 뜨거운 열을 가해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요.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세계도자센터 1층 세라피아 세라믹 창조 공방에 위치해 있는 유리 공방입니다. 깨질까 조심히 다뤄야 하지만 열을 가해 자유자재로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요. 네, 작가님 제가 쭉 둘러보니까요. 다양한 이 전시물들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이제 2000 세라피아 창조 공방이고요. 이 안에 도자 작가와 이제 유리 작가가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관람객들이 구경하면서 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직접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공방입니다. 아, 공방이요. 근데 또 오늘 이곳에는 좀 특별한 공예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작가님은 또 어떤 걸 하시나요? 아, 전 유리 공예를 하고 있고요. 이제 도자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유리는 많은 사람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소한 재료를 다루는 유리 작가가 작업하는 모습을 이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자기와 유리 공방이 함께 위치해 있는데요. 작가들이 작업하는 모습은 물론 작품을 구입하고 직접 체험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유리 공예는 단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실생활에 필요한 유리컵, 접시를 비롯해 액세서리와 인테리어 소품까지 모두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자와 유리를 비교하면 도자는 불투명하고 유리는 투명하고 그러면 그 투명함에서 나타나는 어떤 빛의 그림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빛을 받았을 때 굴절, 그 다음에 유리의 독특한 색감,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다른 미술하시는 작가분들이 이런 재료를 혼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리 공예는 말 그대로 유리를 소재로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예술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네, 이곳은 일명 오픈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들이 이곳에서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작가님들이 만드신 작품을 또 위층에서는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드는 모습과 전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처럼 평소에 이런 걸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와보시면은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너무 좋은데요.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곤 공방이 매일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작가가 작업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래와 설탕의 원료가 되는 소다를 섞어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아 나온 결정체가 바로 유리라는 사실. 뜨거운데 뜨거운 유리를 말면은 이게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식은 상태에서 뜨거운 유리를 말면 지탱을 하고 있어요. 유리에 가루를 묻히는 이유는 색을 입히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가루를 묻히고 열을 가하면 원하는 색깔이 나옵니다. 유리 공예 과정을 지켜볼수록 신기하기만 한데요. 작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 유리 블로잉 체험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예쁜 화병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평소 쓰는 이 컵도 만들 수가 있대요. 저는 화병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나 또 예쁘게 만들겠어요.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가 돼요. 작가의 작업 과정을 지켜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 공예를 체험해 봐야겠죠. 유리 공예는 만드는 기법에 따라 블로잉, 램프 워킹, 캐스팅 작업으로 나뉘는데요. 파이프에 유리를 입혀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블로잉 체험은 유리 공예에서 대표적인 작업 과정입니다. 짠!
이렇게 화병이 완성되었는데요. 물론 제가 만든 거는 12시간 있다가 완성이 된다고 해요. 제가 직접 이렇게 화병을 만들어 보니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바람 불 때도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또 손으로 만지는 그 디테일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역시 이 유리공예는 디테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마음 급한 사람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4명의 유리공예가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법의 작업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인 체험뿐 아니라 유리공예 광자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리공예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일본에 있는 이제 작가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일본에서 활동, 그다음에 공방 운영을 하는 방식, 그런 방법을 한국 작가들에게 알려주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기회를 그때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은 이런 유리공예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식이 조금 더 보편화돼서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앞으로의 또 좀 가치가 좀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는 유리공예의 세계는 끝이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한 공예로 자리매김한다면 더욱 좋겠죠. 유리공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곳에서 유리공예를 직접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